2NE1 출연. 2NE1 컴백 홈. 다시 불러보세요. 시작. 컴백 홈 베이비 컴백 홈. 그래서 집에 오겠어요. 예. 올해 새로 미시는 거예요. 피카피카부터 다음. 이제 피카부터 끝났구나. 끝났어. 피카피카. 네. 2NE1 노래 중에 가장 좋아했던 노래 그러면? 저 어그리. 파이어. 아, 파이어. 아, 아동 케어. 아동? 아다. 뭐 이건 유치원 교사님이 만든 아동을 케어해 주는 노래. 아동 케어 케어. 나는 그리워해요. 아. 그리워해요. 거기서 박범 씨 목소리가 너무 서글펴요. 너무 좋아.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래도 한 명 소원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설마. 설마 한명 소원이라면 나 이제 안 죽어? 설마 불로장세? 아 오셨다. 어? 어? 저기서부터 지금 어머! 들어졌습니다. 자, 어머. 우리 박범 씨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머.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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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올 때죠. 이야 시적인데.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이원에서 솔로가 된 봄입니다. 아 봄. 저희 음악당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긴장 사실 지금 굉장히 하고 있어요. 아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고 그냥 내 시간 대부분을 보면 녹음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희는 그냥 즐기기만 할게요. 아, 네. 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녹음실이라고 하니까 좀 긴장이 풀려요? 조금요. 아니면 더 편하게 코너라고 생각을 하고 코인 노래방. 네 그리고 대신 그 노래 시작하기 전에 500원 주셔야 되는데. 그 노래 한 곡 곡당 500원씩만 저희는 네. 일단 받을게요. 아, 자 우리 지금 당장 아, 아니 아니요 이따가 오셔서 후불로도 가능해요. 박범 씨 500원 안 주고 어디 도망치진 않으실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거기서 보시는 우리 셋의 모습은 어때요? 많이 미친 사람들 같나요? 네. 아니요. 말 섞을만한가요, 그래도? 아 네. 감사합니다. 주변 저 아는 뭐 피부과 누나라든가 이런 분들이 칭찬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네, 본인이 순수하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어 맞긴 많은데. 전 그걸 별로 좋지 않아요. 아~ 그래 뭐 굉장히 타락했다고 표현 그냥 우리 생각할까요? 네네네. 아, 타락. 정말 타락이요? 네. 타락 상타락. 완전 네, 상타락. 네. 정말 쓰레기 같은. 네. 정말 거의 김희철 수준으로 타락 이 정도까지 돼요? 네 이번에 한번 거듭나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은 박타락봄으로 아~ 저희가 박타락봄. 네 박타락봄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래를 한 곡을 듣고 우리가 모실게요. 첫 곡 우리에게 들려줄 곡이 뭘까요? 봄이라는 곡입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 봄봄봄봄봄했어. 정말 망신스럽게 짝이 없네요. 봄씨 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봄씨가 와서 너무 왜냐면 그동안 너무 추웠단 식상해, 말이에요. 식상해요. 박봄이 부르는 봄. 네. 박봄봄. 첫 곡으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청해서 들어볼게요. 자,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아. 산다라. 저쪽에 인사하는 거 우리가 편히 앉으시고 저 바비 인형들 같다. 아,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와 진짜 의외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해요. 가만 보면 안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긴장을 안 하는데 여기가 약간 턱이 안 좋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잠 먹을래? 아 네네. 아, 네, 저 손가락 하나 딱 들고 까줘야 되나 봐. 뇌물이라서 어? 요것만 드셔야 돼. 박하네 박하네. 무슨 에? 식염수도 아니고. 자, 렌즈통이 만됐어요.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네, 난 저희 옛날에 회사에 외국을 약간 담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ANL 음반 기획팀. 누나 YG에도 있었구나. 음반 그 직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아저씨는 누군지 아세요? 많이 뵀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거짓말하는 많이 본 거는 거짓말이야. 아니요, 아, 봤을 수 있어. 테레비. 어디서? 테레비. 테레비. 어머, 옛날 사람 테레비. 아, 아니에요? 어, 나도 테레비라고 그래. TV, TV. 어. 네, 네, 네. 저는 배순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배순탁이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네. 어떤 그 악플러예요. 굉장히. 아, 굉장히. 진짜 어이가. 아, 저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제가 뭐. 아니, 선풀을. 아니, 선풀. 선풀 달리 운동 좀 참여해요. 네, 요번에 그 칼람에 칼람. 아, 칼람에 21 그 크러쉬 썼다니까요. 음반 평론가예요. 네, 뭐 크러쉬에서. 아, 맞아 맞아. 네. 이제 네, 알겠어요. 본 거 같아. 네, 얼마 전에 썼어. 얼마 전에 써서 지금 조회수 장난 아니야. 아, 한 번밖에 없어요? 장난 아니야. 한 번밖에 안 쓰셨냐고. 그렇게 명반인데 아, 나는데 곧도 한 번 하나 쓸까요? 곧도 한 번 하나 쓸까요? 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쓴다니까 일을. 자, 아니 이따가 뭐 크러쉬 앨범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이 봄이라는 노래가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네. 따뜻한 봄이 어쨌든 좌절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AI처럼 답변을 해주시는데. 아, 왜냐면 곡 소개를 제가 이제 리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니아. 그래서 항상 곡 소개를 제가 안 해왔었어요. 맞죠. 솔로가 되고 나서 약간 되게 낯설고요. 아, 혼자 해야 될 게 많구나.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중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왔다 이런 것도 있고, 나 봄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플렉스 하신 거지. 이 노래 발표되자마자 위험을 또 토해 주셨어요. 5대 음원 차트에서 싹 1위를 했죠. 네. 기뻤죠. 굉장히 기뻤죠. 그죠. 그냥 사실상 첫 솔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우리 산드라박 씨 네.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피처링은 어떻게 먼저 부탁을? 네, 제가 먼저 피처링을 부탁을 했고요. 우리 산다라박 씨랑 우리 봄박 씨가 네. 굉장한 또 친분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지금 너무 긴장을 해서. 아, 이제 긴장이 좀 풀렸어요. 풀렸죠?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자, 그럼 긴장 풀렸으니까 우리 박봄 플레이리스트의 주제가 뭘까요? 제가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는 다시 봄. 다시 봄. 아, 다시 봄. 입니다. 봄으로 시작해서 봄으로 끝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일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요 다시 봄이 따뜻한 봄이 돌아온다는 기대를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아, 나는 중간에 다시 돌아온다는 멈추길래 다시 돌아온다는 아, 이거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보라니 내가 야 이게 바보라. 아니 지금 말할 때 그 다시 돌아온다는 이렇게 잘하네 개인기. 내가 맨날 그러는데 좀 약간 그래 보여도 아니 애니메이션을 안 보는구나. 아니 저 좀 요번에 여기 왔을 때 이미지를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박타락봄. 타락봄 어떻게? 아, 타락봄? 네. 저 그러면 막 또 타락봄 이런 타락봄 어떻게? 아, 타락봄? 네. 저 그러면 막 또 타락봄 이런 잠깐만. 이런 혼나죠? 안 혼나지. 아니, 안 이것만 찍어서 막 기사나. 아, 아니야. 내 바지 봐. 나 완전 실수예요. 아, 나 진짜 하지 마. 이 정도 슬리퍼신 거 이 정도 돼야지. 나보다 이뻐. 어떡해? 더씬 나보다 이뻐. 몸매가. 몸매 짓고 얼굴도 눈도 크고. 정말 에이, 그건 타락도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하고 나서 미안해하고 약간 아이고 죄송해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이미지가 부담이 되는구나. 그래, 너무 순수하고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저 이런 일을 하잖아요? 뭐라도 하잖아요? 그럼 너무 이렇게 관심이 너무 감사한데 좋은 관심일 때는 좋은데 나쁜 관심일 때 너무 커가지고 아, 당연하죠. 맞아요. 그런 거 오늘은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아, 네 그럼 그렇게 네. 아, 신경 안 오늘 여기서 그런 악플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순탁이 형 말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악플을 다는 심리를 제가 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하자면 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내 자신이 싫어서예요. 이거 진짜 철학적인 얘기다. 맞아. 악플을 다는 이유는 맞아. 그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으면 절대 악플 안 다는 거야. 철학적인 얘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우면 절대 악플을 달 이유가 없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건 진짜 망고의 진리야.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 말은 즉슨 응. 형은 형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우리 음악 취향 MC를 우리 처음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박봄 씨가 봤을 때 배순탁, 김이나, 김희철 이렇게 셋 중에 호칭 다 띄고 뭐 선배 이런 거 띄고 가장 첫인상. 첫인상으로서 그리고 지금 짧게 토크한 걸로서 가장 힘이 되는 본인만의 취향 MC는 하나, 둘, 반말해요? 셋. 반말하는 거예요? 어 반말 반말. 희철아, 희철아. 아니 그냥. 왜요? 받아줘라. 희철아, 받아줘라. 받아줘라. 그렇게 돼요? 진짜. 어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뭔가 저보다 더 이쁘시지만. 그 약간. 입 드래기죠. 아니 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아 이런 거 왜요? 타락봄으로 좀 걸어놓고 타락봄 되려면
오해인 게 김희철 씨도 정작 안 타락했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안 타락하고도 저렇게 재밌고 유쾌할 수 있어요, 봄 씨. 네. 그러니까 김희철 씨를 오늘 많이 이렇게 옆을 보면서 어떤 에너지인지 진짜 체험 좀 한번 해봐봐요. 명약이에요, 여기 긴장한 아티스트의 명약 그러니까, 김희철 진짜? 선생이라고. 완전 갈 때는 진짜 막 녹아 내리면서 갈 걸요. 긴장 싹 풀어져서. 맞아. 뒤통수 치면서 가고 막 그래요. 그 새까만 후배들. 야, 희철아 수고했다. 야식. 어이씨. 이러면서 가니까 일단 우리 다 진정을 하고 네. 박봄 씨의 다시 봄 두 번째 트랙의 녹음을 시작해 볼 시간인데 두 번째로 녹음할 트랙은 어떤 곡이에요? 뭐 힌트라도 하, 이거 그거네 아 뭐지 남 노래 얘기하듯이 어떤 아, 거예요 어떤 거? 겨울이 되면 이 날을 기다려 겨울이 되면 이 날을 기다려 첫눈? 네 첫눈 첫눈 그 노래예요? 정말 겨울이 왔네요 추운 겨울이 내게 오면 설렌 어린아이처럼 첫눈을 기다려요 근데 이 노래는 아까 처음에 불러줬던 노래는 피처링이었다면 네. 이번 곡은 듀엣 곡이에요 그죠? 네 듀엣이에요 같이 반반씩 불렀어요 요번 곡도 그럼 먼저 제안을 했어요. 같이 부르자. 네. 근데 산나라가 요번에 저 녹음 그 음원 발표되기 전에 저희 작업실에 와서 네. 먼저 들려줬어요. 네네. 그 처음 노래가 탁 나오는데 다라 파트가 나오는데 네. 나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아. 목소리가 되게 내가 알았던 산다란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쵸,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죠? 네네. 친구 보컬 녹음할 때 듀엣으로서 좀 부담감도 있었고 한데 거기 그래서 더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컬 레슨도 받고 뭐 항상 성실하고 맞아. 열심히 하고 완전 범생이 스타일이지. 아, 대단하다. 네, 그래서 그 원곡을 나중에 혹시 들어보시면은 어? 산다라파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나? 그런 느낌도 있어. 둘이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다른 멤버분들과도 연락을 주고 받나요? 네. 오, 음악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신곡 나오면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뭐 감상평. 네, 네 그러기도 하고요. 저 솔로로 나올 때 CL 양이 곡을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고. 아직 안 줬어요? 네. 서운하네. CL 서운하이가 빨리 한마디 해줘요. 아, 지금 서운하지 않다. 왜 안 줬니? 다음에 해줘. 본인 그거 하느라고, 본인 때문에. 아, 본인 앨범 나왔잖아요. 네. 아니, CL 씨. 계획을 하는지 몰랐어. 아니, CL 씨. 아니, 박봄 씨 그 노래 만들어 놓은 거 안 주실 거면 저 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안 돼, 제 거예요. 니 거 내 거 어딨어? 저 좀 주세요. 반반씩 주세요. 1절은 김희철 주고 2절은 봄 씨 주는 걸로 하고요. 반반해가지고 오늘의 키워드니까. 아니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음악당에서의 박봄 씨를 보신 분만 해도 만약에 2NE1 때 봄 씨를 개인적으로 파지 않았다라면 박봄이 저런 캐릭터인가 하실 수도 있을 수도 만큼. 있죠, 아니, 왜냐면 저는 사실 2NE1이라는 그룹을 그리고 박봄 씨를 이제 음악으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2NE1이라는 그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가수나 예술가들은 약간 기분 좋은 거만함이 있을 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보여줬을 때 매력적인데 저는 2NE1한테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되게 좀 근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는 너무 지금 막 샤이하게 하시니까 이게 간극이 확실히 재밌네요. 그게 박봄 어마어마한 박봄 팬덤의 힘이었어요. 매력이지. 갭차라고 해가지고. 네. 거만함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왜냐면 음악도 컨셉이 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갈 부르는데 내가 제일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부르면은 가사가 그게 이 무대에서는 또 그 연기를 또 확실하게 한 거고. 그렇죠. 또 내려와서는 또 원래 본인 성격 대로 아주 그냥 아이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트랙 첫눈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정말 겨울이 왔네요. 네가 떠나던 그날처럼 하염없이 그 자리에 그대를 기다려요. 정말 겨울이 왔네요. 그 겨울 그 날처럼 날 채우고 배라 내게로 걸어와줘. 반역 있어 많은 기다려. 자, 어쨌든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준 박봄 양의 다시 봄 트랙 저? 녹음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제 봄파크! 다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박봄 씨, 이제 보너스 트랙 소개해 주실 텐데 맞습니다. 우리 사연! 우리 사연이 왔어요. 사연이 왔죠. 네. 여기 연애 사연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좋아요. 제가 그러면은 또 연애 전문가이신 배순똥 님께서 썸녀 때문에 혼돈을 경험한 직딩남입니다. 회사 동료로서 그녀를 안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썸 탄 지는 한 달가량 됐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유독 제 톡에만 칼답.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게 5초 이상 미소를 딱 쳐줍니다. 5초 이상? 5초 이상. 와, 좋은데 이러면 분위기? 5초면 확실하죠. 춤하면이죠. 네, 퇴근 후에 둘이서 치맥 타임 3번이나 가졌고요. 그때도 제 고민을 촉촉한 눈빛으로 들어주니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손도 잡고 따뜻한 포옹도 했어요. 며칠 뒤 탕비실을 지나다 몹쓸 대화를 들었어요. 그녀가 다른 부서 여직원 A에게 남친도 없고 나이는 먹고 연애세포도 다 죽어다 간다는 거 아주 그냥 라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A가 제 이름을 꺼내며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고 묻자 아 무슨 사내 연애는 노노지 하면서 넘어가더군요. 순간 호구가 된 기분, 바보 된 기분이 들면서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그날부터 톡에도 즉답을 피하고 오 호호 뭐 이렇게 대충 보냈어요. 그러자 이젠 사소한 걸로도 자꾸 전화를 거시네요. 전 정말 더는 할 말이 없는데 말이에요. 외롭게 살더라도 이번 인연은 포기하려고요. 일단 신청곡은 명곡이죠. Lonely입니다. 오, 이게 예상치 못한 전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 용어로 어장 관리. 그렇죠.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친하면 그냥 포옹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나는 어떤 조금 의심이 드냐면 의미 다르지. 이렇게 본인이 먼저 아 이게 아니지 그냥 일단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싫어서 일단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건 보도 자료인 거야. 그 회사 입장 있잖아. 잘 안 되면 괜히 우리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랑은 상관없이 회사에 소문이 나기를 원치 않은 것 같아. 왜냐면 5초 이상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좋아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데나 한번 제 눈 5초 봐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넌 구레지구 내 눈을 바라봐 IQ 530 여봐 5초 못 바라본다니까.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연애 상담 같은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요? 누구한테? 네 많아요. 오 누구한테? 전 결혼을 많이 시켜봤어요. 오 야 듀오네. 그래서 제가 인간 듀오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주가? 네. 어글리 부르고 말동키 얼굴.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부님이 가장 아름다우시죠? 근데 내가 제일 작아. 막면서 나오고. 그러면 두 분이 결혼하셨으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의 이성분과 잘 맞을 것 같아요? AB형이세요 혹시? 어떻게 알았어? 무슨 형이에요? 저 AB형이요. 꼭 AB형들의 AB형 알아본다니까. 어머 무슨 진짜? 그럼 AB형 김희철에겐 어떤 스타일의 이성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야 너는 되게 관심 깊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훅 빠지네. 그렇게 숱하게 커플을 탄생시켰지만 김희철의 짝만은 박봄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오빠가 여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여자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박봄 씨 함께 했는데요. 죄송해요. 솔직하게 하라고 그러가지고. 솔직히 배순탁 씨가 썸 전문가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비웃는 것과 같이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진실을 보미는 그냥 필터 없이 내보내는 거야.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맞아. 아니에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을 위해서 노래를 들려준다는 게 아까 신청곡은 론리였는데 띄워드리기 전에 박봄 씨의 이제 마지막 최종 MC 선택. 자, 하나, 둘, 셋 하면 배지를 자, 순탁이 형 손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눈감고 있자.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올렸어요?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난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너 되게 웃긴 애다. 잘했어. 저 오빠 깔깔이 오빠고. 이게 이 사연 같은 거예요. 내 혈액형 맞춰놓고 우리 엄마도 이거 보고 있는데 여자 많다고 하고. 아, 드디어. 결국 같은 회사였다 이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 아, 다시 한번 봄씨 줘봐. 자, 봄씨 진짜 편하게 이나 누나가 네. 아, 진짜 억울하다. 자 순탁이 형. 자, 다시 한번 기회. 자, 줬다 뺐냐. 오늘의 치영 MC 마지막이에요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진짜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어떻게 김인철 씨가 뭐야, 태약지를 이렇게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리고 있는지. 오, 그렇지 그렇지. 자, 시작.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야, 아 진짜 나가면 안 되지 아직. 아직 노래 해야 돼요. 아, 왜 절 줬어요? 옛다 아. 먹어라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제 덕분에 야, 많이 그래도 힐링했죠. 이 정도면 거의 소매치기 아닙니까? 오늘 봄 씨가 저로 인해서 많이 웃고 힐링을 하신 것 같아요. 야, 아, 그건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리얼로 좋아하는 이 노래 그리워해요. 난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나는 2NE1의 댄스곡도 너무 좋아했지만 울적한 노래, 이 노래 나 특히 엄청 좋아했거든요. 진짜 이때 생각나. 이 노래 부르면서 다 울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네,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너무 편하게 굴지 마요. 다르다. 애기다, 애기. 이게 봄이야. 네. 자, 맞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박봄 씨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네. 또 즐겁게 네.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나와주실 거예요? 네, 그럼요.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제가 좀 릴렉스해서 나오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우리 마지막 곡 우리 박봄 씨의 Lonely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봄 씨. 네. 저에게 이 음악당 배지를 준 우리 봄 씨. 네. 자, 이 박봄 솔로 버전이잖아요. 이 Lonely가 네. 지금은 약간 뭐가 다를까요 원곡과? 제가 다 부르는 거. 큰 차이죠. 론리 하겠어요. 베리 롱리. 그렇다면 어쨌거나 뭐 이게 제가 뭐 우리 순탁이 형이랑 이나 누나한테 생색내는 게 아니라 뭐 어쨌거나 제가 이 배지를 받았잖아요. 네. 이 박봄 무려 박봄식이 받았단 말이죠. 김희철이 좋은 이유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 고통스럽다 생각만 해도. 이걸 한 1시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뭔가 잘 게스트를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내가 뭐라고 해. 그리고 언니는 흔들리지 않고 뭔가 분석을 잘 해주시는 기계 같다. 인간미가 안 느껴진다. 인간미가 떨어졌다. 결여. 완전 사회성 결여. 완전 인간미 0. 그러면 순탁이 형님이 어떻던가요? 잘 모르겠네. 아,
아니 많이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좋아 좋아. 그, 네. 그거 크지. 거. 네. 그거 진짜 큰 힘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으면 한번 우리 마지막 곡 론리 들어볼게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전 같지 않다도 내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너무 착한 넌데 넌 그대로인데 oh,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넌 여기 있는데 oh, I don't know 이제 날 찾고 싶어 Baby I'm sorry 너만 있어도 난 lonely 사랑하긴 내가 부족한 것봐 이런 못난 날 용서해 I'm sorry 이게 너와 나의 story 사랑이란 내겐 과분한 것봐 네 곁에 있어도 baby I'm 준비했나봐 이별은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앞이 사랑 앞에서는 왜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고 외로운지 너무 착한 넌데 넌 그대로인데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그토록 사랑했는데 넌 여기 있는데 난다. 진짜 명곡은 뭐 몇 년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들으면 좋다. 이게. 맞아. 이게 다 근데 박범 씨가 혼자서 또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너무 놀랍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 앨범 행보는 앞으로도 쭉 이어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 씨. 감사합니다. 네. 짱. 세상에. 진짜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언제부터 아 내 음색이 좋구나 이걸 알았어요? 나오고 나서. 그렇지 가사하고 알죠. 나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가 그리워요. 그리워에서 이제 2NE1의 이 박봄 씨가 당연히 댄스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난 이 발라드 이런 슬픈 노래에서 그게 너무 찰떡인 거야. 맞았어. 봄 씨 본인이 아 이 노래가 그래도 내가 부를 때 가장 사랑이 느껴졌던 곡이 있을까요? I don't care. 그러면 I don't care. 그치?
아동케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음색 이런 걸로 모르는 대중들에게도 박범 목소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반응을 얻어냈어 전국이기도 하니까. 전세계 스쿨존에서 꼭 틀어주는 노래 아 don't care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내가 살아나는데. 먼저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슬퍼 그 거지 같은 드립 가지고 지금 선점 싸움하지 마요 제발 진짜 오셨고 진짜 길바닥에 있는 똥을 왜 네가 가져가니 내가 가져가니 이걸로 싸우고 그랬는데 정말 자 그러면은 박봄 씨가 이제 녹음할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인지. 아니 이번 노래 제목이 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네. 요즘 추세를 탄 거지. 노래 제목이 굉장히 슬픕니다. 되돌아올 수 없지만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다 진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곳이 없는. 이게 난이도가 꽤 있긴 있다. 그러니까. 되돌돌. 네. 되돌돌. 이 노래는 특히 얼마 전에 퀸덤에서 네. 박범 씨가 아하. 공개를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다 후배였죠, 아마. 네. 그래서 더 멋있기도 했죠, 근데 그거를 딱 나간 게. 그때 진짜 화제됐었어요. 그래도 어떤 좋은 경험이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어, 저 팀 되게 잘한다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팀 혹시 있어요? 효정이라고. 오마이걸. 네, 오마이걸. 아, 너무 귀엽고 밝고 네, 리더. 너무, 네, 문자가 또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 어허. 너무 친해졌어요, 많이. 아 진짜? 오, 다행이다. 성격이 애 같아서 그런 건지. 어 본인이 이제 인정했다. 네. 애 같은 거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좋죠. 약간 고민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 애 같은 성격. 왜 왜 왜? 아 나이값을. 에이 네. 그런 게 어딨어. 나도 애기 같단 말 되게 많이 들어. 사람들 애기 같다 애기 같다. 어 무슨 애기? 어 쓰레기. 무슨 애기? 어 쓰레기. 그런 얘기 많이 듣기 때문에 애 같다라는 거는 그거는 쓸 애기. 어 쓸 애기. 쓸모가 있는 애기네요. 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같다 못 쓰레기는 아니니까. 어. 쓸 애기니까. 쓸 애기. 그러면은 우리 스튜디오 음악다 네. 세 번째 곡 녹음. 되돌돌. 되돌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네. 괜찮죠? 네. 자 우리 자리로 모실게요. 네.